이마는 좁은 사각 이마입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재주가 좋은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결혼 운이 안 좋은 것이 단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대부분 이마가 저런 좁은 사각 이마인데 결혼을 하면 이혼을 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특이한 특징입니다. 이것은 운동선수들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아주 강하여 그렇다고 봅니다. 결혼 운은 인내심이 강하고 참을성이 강하면 웬만한 이혼수는 다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마가 이혼수가 강하지만 대부분 이혼을 안 하고 잘 살아가니 운동선수는 이마로는 결혼 운을 짐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위까지 봐야 합니다. 다른 부위로는 귀입니다. 귀가 크면 좋은 배우자를 만납니다. 손흥민 선수는 귀가 많이 큰 편입니다. 귀가 커서 인복이 좋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관상입니다. 눈은 실눈과 단추눈에 속합니다. 이온수가 강한 눈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마와 눈은 이온수가 강한 부위고 귀와 볼과 광대는 복스러운 상에 해당하여 결혼운이 좋은 상입니다. 이목구비가 서로 상충되는 부위가 많은데 늦게만 결혼하면 결혼생활이 무난해질 수는 있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일반인이라고 치면 이온수가 아주 강한 관상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결혼을 일찍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남자 운동선수들이 결혼 일찍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혼수가 강하니 절대 20대에는 결혼하면 안 되고 무조건 30대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간은 적당하면서 뚜렷하여 개성이 강하고 늦게 결혼하면 배우자 보기 좋은 미간입니다. 미간이 뚜렷하면 좋은 배우자 만납니다. 눈썹은 짧지만 눈을 감싸는 눈썹이라서 재보기 좋고 인복이 좋은 눈썹입니다. 눈은 약간 상한이면서 미세하게 처진 눈이고 눈꺼풀이 얇은 눈입니다. 판단력이 좋고 관찰력이 좋고 감각이 좋은 눈이고 의외로 마음이 여린 눈입니다. 감정이 풍부하여 그렇습니다. 눈꺼풀이 얇으면 감정이 풍부하고 손해보는 것은 싫어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판단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태궁이 넓어서 재보기 좋은 눈입니다. 왼쪽 아래 속눈썹에 점이 하나 있군요. 이것은 장 걱정이 많은 것을 뜻하고 40대와 50대 중년에 큰 병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 점이 있다고 무조건 큰 병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균으로 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큰 병 걸리는 경우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40살 이후로 항상 건강검진을 착실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코는 길어서 직업운이 좋고 옆에서 보니 중매부리코군요. 코 중에 좋은 코에 속합니다. 심한 매부리코는 이기적인 면이 강한데 중매부리코는 이기적인 면도 약하고 대복도 좋고 인복도 좋고 사회성도 좋고 여러가지로 좋은 코가 중매부리코입니다. 콧구멍이 큰 편에 속하여 활동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체력이고 운동선수들은 산소호흡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는 콧구멍이 큰 편입니다. 여튼 콧구멍이 크면 성실하고 활동량이 많고 재복이 좋습니다. 인중은 좁고 긴 화개인중입니다. 화개살은 예체능 기질을 뜻합니다. 화개인중을 가지고 있으면 감각이 좋습니다. 사람은 감각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요리사는 요리를 잘하고 화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배우는 연극을 잘하고 체육인은 운동을 잘합니다. 예체능계 쪽은 화개인중을 지니고 있으면 여러가지로 이득입니다. 입술은 약간 특이한 입술에 속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윗입술이 아주 얇습니다. 이것은 의지력이 강하고 추진력과 인내심이 강하고 사회성이 강한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윗입술을 보면 도톰하고 오리 입술에 속합니다. 이것은 천성이 착하다는 뜻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천성이 착하면서 의지력이 강하고 사회성이 좋은 입술로 보면 됩니다. 턱은 부드럽고 강한 턱입니다. 귀밑턱이 사각턱이 아니고 계란형의 턱입니다. 이것은 운동할 때 말고는 인생이 평탄하고 몸고생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말려눈이 무난하고 운명이 순탄한 턱입니다. 볼과 광대는 현명하고 냉철하고 붙임성이 좋고 복스럽고 판단력과 신속성과 성실한 상이고 목은 약간 길고 굵은 목이군요.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의지력이 강한 목이고 귀는 큰 칼귀에 속하는 귀입니다. 인복과 재복이 좋고 배우자 복이 좋은 귀입니다. 그리고 칼귀는 씀씀이가 큰 편에 속합니다. 재복이 약한 사람이 작은 칼귀를 지니고 있으면 집안 말아먹는 경우가 많고
큰 칼귀는 제복과 인복이 좋아서 씀씀이가 커도 별다른 운명의 영향은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씀씀이가 크다고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배우자는 근검 절약하는 아내를 둬야 합니다. 남편이 씀씀이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는 검소하고 절제력이 강한 여자를 만나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인복과 제복이 좋은 상이고 현명하고 냉철하고 분석력과 판단력이 신속한 관상입니다. 정면에서 귀가 잘 보이는 상이기 때문에 노년후는 외로울 수 있고 경고력은 좋은 상입니다.